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4장 34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4장 34절부터 3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기한이 참해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부산 온누리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박성수 목사입니다. 지난 3월 1일 부산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 청빙을 받고 부임 설교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첫 대면 설교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당시 대구발 신천지 코로나 사태 때문에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임 설교를 하는데 장로님 12분하고 직원들 25명 남짓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첫 예배를 그렇게 드리면서 개인적으로는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야, 이렇게 목회를 해야 되나? 또 언제 끝날지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목회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대면과 비대면 예배를 오가면서 결코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성도들하고 함께 교제하고 싶은데 교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고 예배당 문은 굳게 닫혀 있고,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할 것인가. 첫 담임 목회라는 저에게는 이 코로나가 복병 중에 복병이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가고 나서 작년 10월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1년 목회 계획을 세워야 되겠는데 어떻게 목회 계획을 세워야 될까? 코로나와 함께 목회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성도들이 올 수 있어야 뭔가를 계획하고 새로운 영적인 도전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과 소망을 가질 텐데 천연병 목사로서는 이 모든 현실에 대한 이 압박감이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던 중에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다니엘서 말씀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큐티하는 중에 이 다니엘서 말씀을 보고 아 이거다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저는 제가 고민하던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목회할 것인가,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배우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서 4장 3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한이 참해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다니엘서 말씀은 주전 7세기 말 그리고 6세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때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도성이라고 이야기했던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 같지 않았는데 느부갓네살 왕에게 침공을 받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사람들의 수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때 그 포로자 명단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 시절에 겪었던 수많은 다양한 사건 사고들을 드라마틱하게 그리고 묵시문학의 형태를 빌어서 엮어낸 책이 다니엘서입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오늘 본문 다니엘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이런 목회를 원하시는 거구나, 제 가슴을 두근두근거리게 했던 그 말씀의 메시지 때문에 2021년 목회 계획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좌절이 아니라 꿈과 희망을 발견할 수 있게 됐습니다. BC 605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 바벨론 제국의 탑 리더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는 한순간에 모든 부와 명예와
권세를 얻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뒤숭숭한 꿈 하나를 꿨는데 그 꿈이 너무 느부갓네살 왕을 기분 나쁘게 했습니다. 다니엘서 4장 5절 말씀에 보면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두려웠다고 이야기합니다.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노라. 꿈 하나를 꿨는데 두려움이 찾아왔고 번민 가운데 잠을 이룰 수 없는 느부갓네살 왕. 그런데 그 악몽을 누군가 해석해주고 그 미래가 무엇인지, 그 꿈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지를 좀 알면 그래도 대비하고 마음이 편할 텐데 그 어느 누구도 그 꿈을 해석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두려움과 번민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등장해서 이 꿈에 대한 명쾌한 해석을 해줍니다. 다니엘서 4장 22절,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나무에 대한 꿈을 꿨는데 그 나무가 견고해질 것이다.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침이시니이다. 여기까지는 아주 좋았습니다. 꿈에 대한 내용이 너무 환상적인 거예요. 당신이 나무신데 견고하여지고 창대해지는데 이게 키가 하늘을 닿을 것이고 그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23절부터 등장합니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에 구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일곱 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지금 느부갓네살은 평안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몇 년 동안은 더 강성한 힘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왕 여호와 하나님께서 순찰자 하나를 보내서 그 견고한 나무, 그 키가 하늘을 닿고 땅의 권세가 저 끝까지 미치고 있는 그 나무의 권세를 한 번에 베어버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면 왕께서는 왕궁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고 쇠와 놋줄로 동여지는가 하면, 그리고 들판에서 비참한 인생을 7년 동안이나 사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 주전 6세기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모든 부와 권력을 누리고 있었고 화려한 왕궁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린다고 이야기해요. 얼마나 답답하고 속상한 꿈인가. 아마 그 꿈의 해석을 듣고 느부갓네살은 더 번민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이 모든 어려움을 비껴나갈 수 있는 묘책 하나를 소개해 줍니다. 다니엘서 4장 2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편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즉 당신의 그 사악함과 교만함, 죄로 가득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게 되신다고 한다면 이 꿈이 결코 실현되지 아니하리이다. 왕이시여 이 말씀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다니엘은 간절한 마음으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충언을 합니다. 그런 안타깝게도 이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에게 찾아온 그 찬스, 이 모든 어려움을 비껴나갈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4장 28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바벨론 제국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은 한순간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그의 정권 말미에 상상할 수 없는 7년 동안의 험악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 4장 34절 말씀이 등장하게 됩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 기한이 참에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당신이 바뀌고 변화하지 않으면 겪게 될 7년 동안의 어려움을 반드시 겪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7년의 시간이 다 지나가는 어느 날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때 모든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 그 전까지 느부갓네살은 땅의 것들만 관심하고 살아갔습니다. 자기의 힘과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자신이 확장한 영토, 아름답게 지어놓은 화려한 왕궁, 그가 가진 무소불위의 권력, 이 모든 것에 집중해서 하늘 하나님을 바라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땅의 것, 더 많이, 얼마나 많이,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갔어요. 분명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어요. 다니엘이 가르쳐줬거든요.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명확하게 배웠고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2장 46절, 47절 말씀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다니엘은 이 믿음의 고백을 한 느부갓네살을 향해서 충언을 했어요. 왕이시여, 내가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재앙을 피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셔야만 합니다. 제발 그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느부갓네살이 보니까요, 당장 그런 어려움과 아픔이 안 찾아오는 겁니다. 괜찮은데? 뭐가 문제야?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고 여전히 같은 모습으로 그 시간을 보내다 보니 어느 순간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순찰자가 그 나무를 베어버리기 시작하는데 모든 것이 황폐하고 또 황폐해집니다. 그러기를 7년, 7년의 시간 동안 느부갓네살은 다 빼앗겼어요. 어마어마한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더 이상 버틸 힘조차 없을 때 그제서야 그 기한이 참해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땅에 머물러 있었던 시선을 하늘을 향해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첫 번째 변화가 뭐냐? 그 기한이 참해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 돌아온지라. 느부갓네살이 땅의 것만 보고 살아갈 때에는 그에게 총명이라는 것이 사라졌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나중에 해야 되는지 이 구분점들이 사라졌어요. 모든 것이 평안하고 안전할 때에는 총명함이 없어도 다 괜찮았습니다. 뭐 이렇게 해도 괜찮고 저렇게 해도 괜찮고. 그런데 나라에 위기가 닥쳐오고 어려운 상황들이 연속되기 시작하자 위기 관리 능력이 부재했던 느부갓네살은 한순간에 다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이, 땅에 머물러 있었던 그의 시선이 하늘로 향하기 시작하자 하나 둘씩 회복되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회복된 게 뭐냐면 총명, 사리 분별 능력.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 무엇인지, 자신의 삶에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발견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러자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났어요. 오늘 본문 34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감사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그전까지는 하늘 하나님을 찬양할 일이 없었는데 찬양이 회복됐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느부갓네살이 가지고 있었던, 가지지 못했던 감사와 찬양과 경배가 온전히 회복됐는데 그 시점이 언제냐? 7년의 그 어려운 시간을 다 보내고 나서 땅에 머물러 있던 자신의 시선을 하늘을 향해 올려 보내드렸더니 총명이 먼저 그에게 돌아왔고 감사와 찬양과 경배가 온전히 회복되었더라. 그런데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36절 말씀에 보면 또 다른 변화가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나니. 그는요, 그가 지금까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 다시 찾는 겁니다. 자신의 나라의 영광에 대한 것도 다시 돌아왔다 이야기하고 잃어버렸던 사람들, 모사와 관원들도 다시 찾아오게 하시나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이전보다 훨씬 더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과 능력이 회복되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나서 눈을 들어 하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났더니 바닥을 쳤던 그의 인생이 온전히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의 왕, 바벨론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이방인의 왕이었던 바벨론, 그 느부갓네살 왕조차 땅에 머물던 시선을 하늘 하나님께로 올려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총명이 돌아오게 하고 감사와 찬양과 경배, 그리고 자기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 저는 그 말씀 때문에 제 가슴이 뛰었어요. 이게 가능한 일이네. 무너진 것 같은데, 다 잃어버린 것 같은데. 우리는 코로나19와 함께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 위기라고 이야기하고, 과연 옛날에 이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자유롭게 모이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선교하고 했던 모든 일들이 회복될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안 된다, 그렇게 못할 것이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 36절에서 해답을 찾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돌아오고 돌아오니 더하여졌느니라. 결국 회복은 일어난다. 어떻게 할 때 그 회복이 일어나는가? 34절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하늘을 우러러 볼 때,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니 우리 감리교인들이, 바벨론 왕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하늘 하나님을 쳐다봤던 그 신앙이 우리 안에 바로 살아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총명이 돌아올 것이고, 감사와 찬양과 경배,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이 다시 돌아올 뿐만 아니라 더하여졌느니라. 더 큰 은혜와 더 큰 감사와 더 큰 찬양과 더 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소망을 잃지 말고 꿈을 꾸고 회복의 역사를 기대하는 우리 감리교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보다라고 하는, 하늘을 우러러 보다라고 하는 이 보다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히브리어로 나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나탈이라고 하는 단어는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요.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자신의 시선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7년 동안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었던 바벨론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은 결코 자신의 시선을 스스로 땅의 것으로부터 하늘로 올려드릴 힘과 능력이 그에게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마지막 최선의 힘을 다해서 하늘 하나님을 우러러 보자, 다시 회복하는 은혜와 역사가 나타났어요. 우리가 지금 하늘 하나님을 바라볼 힘과 능력이 없다. 너무 힘들고 어렵다. 신앙생활하기도 힘들고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도 힘들고 어렵다. 그런데 그 순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하늘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겁니다. 땅의 것에서 뭔가 어떤 것을 취하려고 애를 쓰거나 땅의 방법으로, 이 세상의 방법으로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구하고 하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위에 회복, 감사, 찬양, 기쁨, 그리고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더하게 하리라. 그러려면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려야만 합니다. 우리 복음성가 중에 그런 찬양 있잖아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시선이, 우리의 삶의 자리, 이 땅의 것들, 사실 지금 일어난 모든 사건, 사고들이 우리의 시선이, 교회를 포함해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이 땅의 것들, 어떻게 더 많이 취할 것인가, 어떻게 더 많이 소유할 것인가, 확장할 것인가, 마치 느부갓네살 왕처럼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너희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이야기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길을 걷지 못하자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은 오늘 본문에 등장한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이 하늘을 우러러보기 시작하자 다시 회복하고 또 회복하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한국교회가, 우리 한국감리교회가 다시 하늘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칠 때 우리가 회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더하여졌느니라. 더 큰 은혜, 더 큰 감사, 더 큰 찬양을 분명히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새벽에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 시선이 땅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지혜를 간구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성령과 지혜를 통하여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왕 느부갓네살의 하나님이기도 하셨습니다. 그가 하늘 하나님을 우러러봤을 때 총명이 그에게 다시 돌아왔고 경배와 감사와 찬양이 회복되었느니라. 그 나라와 영광과 위세가 더하여졌느니라. 주님, 한국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내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이 새벽에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로 작정하오니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절함을 들으시고 주님의 다스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리고 대한민국을 회복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지으셨고 성취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와 모두 위에 임하시고 놀라운 변화와 부흥의 감격이 임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오늘 지금 바로 이 시간이 그때라 말씀하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시선을 주님께로 돌릴 때 그에게 회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부흥을 사모하며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십니다. 주여, 세상의 성공과 즐거움을 따랐던 이 마음의 옷을 찢으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온 교회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그 위에 새 마음을 부으사 뜨거운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의 옷을 찢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신앙되고 그것을 올려드려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시선을 오직 주님께를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 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붙들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안에 모든 것을 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또 주여, 우리의 눈을 주께로 향합니다. 주님께로 모든 것을 올려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보이시는 은혜 안에 살길 원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여, 우리 안에 잃었던 찬양과 기도, 예배의 회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회복을 경험한 느부갓네살은 오직 주님만 찬양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고 우리에게 찬양케 하실 것이고 오직 주님만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거침이 없으시고 그 뜻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누가 주님께 맞서며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왕이 계신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왕이시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의 통치와 다스림이 온 교회와 모든 성도들 위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으로 하나 된 교회 성도들이 하나 되어 오직 주님만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리교원회는 이 집회를 통해 잃었던 우리의 예배가 감격이 회복되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부흥을 맛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